안녕하세요. 오늘은 136번째 책을 소개할 텐데요. 이 책은 이제 정신과 전문의였던 김정일 박사가 쓴 어떻게 태어난 생명인데 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쓴 그 김정일 정신과 의사는 방송에도 출연을 많이 하고 또 이 그 시곡도 좀 썼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1958년도 이제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신과 전문의고 또 작가고 연극인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 산울림 소극장에서 초연된 희곡 푸시케 그대의 겨울을 썼고 1992년 장편소설 영혼의 방, 1993년 수필 나는 다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1995년에 직접 집필한 뮤지컬 별님들은 세상에 한 사람씩 의미를 두어 사랑한다는 데를 공연하기도 했던 이제 다재다능한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이 책을 이렇게 에세이집으로 썼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상담을 이렇게 통해서 받은 것을 이렇게 써 놓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이론적인 그 탁상에서 이루어진 그런 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진료를 하면서 또 상담을 받았던 그런 분들의 내용을 여기에 실어놨기 때문에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머리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쁘게 일만 해서는 소용없다. 마음이 있다고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겨봤자 소용없다. 의미 있게 바빠야 한다. 성공을 해도 사랑을 성취해도 그 가치와 기쁨을 아는 내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 살핀다면 결국 자기 상실과 우울증에 시달릴 뿐. 소중한 건 바로 나.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책 제목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목차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차례를 보게 되면 제1장에서는 선생님 그냥 이대로 죽고 싶어요. 라고 제아의 여러 이제 그 상담받았던 내용들을 갖다 글로 옮기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비참해집니다. 악마를 불러주세요. 삶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이럴까요? 짜릿한 그러나 불안한 외도. 그러니 빨리 관계를 끊으세요. 선생님 그냥 이대로 죽고 싶어요. 애인 많은 남녀의 질투심.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줄이야. 의심 많은 남편, 직장 여성의 불안. 직장 상사의 한마디에 무너진 모범생. 정신질환. 정신과에 대한 그릇된 상식. 사랑의 아픔과 정신질환. 겉의 평안보다는 마음속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장의 내용들입니다. 제2장에서는 소유하고픈 그러나 소유할 수 없는 사랑의 딜레마, 제2의 탄생, 안녕 내 사랑, 히스테리 여자, 집착하는 사랑의 고통, 외도의 상처, 부부탈 권태, 아내는 친척 숙명, 천적 숙명, 어머니 같은 존재, 인스턴트 섹스와 메이크 러브, 성 경험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경직된 성교육, 피서지에서 생긴 일, 남자들 스스로 성희롱을 방지하라면 외모 공격전, 이 개, XX 연하, 섹스의 천재, 날 사랑하세요, 물론이지, 단 당신과 함께 하는 시간만, 포르노그라피, 데미지, 성격 차는 성격의 격차다라고 하는. 주로 이제 이 성의 탈선이라든지 이런 이 문제들을 이렇게 주로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는 날 좀 내버려둬. 내가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지? 노출의 심리, 건망증, 폐륜의 심리, 사기꾼들, 지존파의 심리, 성수대교, 사이코드라마, 맞달 콤플렉스, 장난 콤플렉스, 학력 콤플렉스, 폭주족, 스트레스의 성격 유형, 맞벌이 직장 여성의 우울증, 주부 우울증, 시선 공포증, 가을이면 옛 여인이 그리워지는 당신을 위하여 사춘기이죠. 사춘기. 50대 남자들이 이런 걸
경험한다고 그래요. 성공 우울증, 성공 공포증, 원시적 본능과 스포츠, 30대, 40대 남자들이 야한 연극을 보러 가는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주 이제 뭐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표출이 되지 않지만은 그것들이 표출되는 것이 이제 자기의 야욕이라든지 이런 성욕들이 표출될 때 아주 그릇된 이 탈선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상담하는 내용이죠. 제 4장에서는 소중한 건 바로 나,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첫 느낌은 신의 느낌, 성공한 사람의 우울증, 화풀이, 그 사람 소심해야 탈, 소심해서 탈이야, 착한 여자가 받는 천벌, 착한 사람이 싸우는 방법, 직장 내 성추행과 착한 여자의 콤플렉스, 인간과 무식의 상징, 그 있는 그대로, 어느 사이비 기도원에서의 하루, 어느 30대 후반 셀레르맨의 분노, 얼굴에서 자기 몫은 따로 떼어두어라, 젊게 사는 여자, 자신을 위해 사는 주부가 건강하다, 다차원적인 복음의 삶의 복음자리,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 정신적 에너지를 모으려면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이 결론 부분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이해라고 하는 뒤쪽에 이제 글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이제 이 김정일 그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이런 이제 글을 마치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는 참 청구북 두 마리가 있다.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해 지하철역에서 샀는데 애들은 금세 관심을 안 가져 그 거북이 키우는 것이 어른들의 차지가 되었다. 나는 거북이를 볼 때마다 물을 갈아주고 먹이를 넣어주곤 했는데 거북이들은 내가 플라스틱 통을 열기만 하면 파닥거리며 좋아했다. 그 모습이 하도 귀엽고 예뻐 조만간 좁은 플라스틱 통을 큰 어항으로 미리 바꿔주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나는 갑자기 거북이들 물 갈아주는 것이 귀찮아졌다. 그래서 한동안 먹이 주는 것 등 등한시하고 물도 갈아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더러운 물에 떠있는 거북이가 안쓰러워 물을 갈아주려고 통을 열었더니 거북이들이 가만히 웅크린 채 꼼짝하지 않는다. 한동안 안 돌봤다고 삐진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부지런히 물을 갈아줄 때는 그렇게 활기차고 통통했던 것이 요즘은 기운도 없고 많이 여유어 보였다. 그런 거북이들의 반응은 참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아는 자존심 있는 생명체였던 것이다. 어느 날 그 진료실에 전화가 왔다. 전화 상담을 원하는 여인이 사연이 흘러나왔다.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인데요. 취직한 지 얼마 안 돼 상사한테 강제로 당했어요. 그 후 그는 계속 몸을 요구해요.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무슨 핑계 구실을 대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욕정을 풀고 말아요. 그런지 벌써 오래됐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싫어요. 그렇다고 딱히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남편에게 뭐라고 이유를 대고 그만두겠어요? 어떻게 하죠? 나는 기가 막혔다. 그래서 성폭력 상담소 전화번호라도 가르쳐줄까 하는데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그만두는 게 낫겠죠? 물론이죠. 당장 그만두세요. 그래요. 돈은 다른 데서 벌어도 벌 수 있는 것이죠.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간적 정신이 멍해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녀의 삶은 차라리 거북이만도 못해 보였다. 거북이들은 통 바깥으로 꺼내놓으면 장차의 운명이 어찌되든 부지런히 자유를 찾아 걸어간다. 가다가 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통 안으로 넣어달라고 재롱을 피우진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빠져나갈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강간당하고 농락당하는 지옥 같은 삶을 선택했다. 겉보기만 괜찮으면 속은 어떻게 돼도 좋다고 거북이만한 자존심마저 포기한 채 이것저것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스스로 강간당하며 사는 인생, 빠져나올 길이 있어도 빠져나오지 않고 참고 사는 인생, 진정한 사랑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랑이라고 속으며 사는 인생,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지라 자의하며 똥을 치울 생각도 않고 똥과 더불어 사는 인생,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쓰며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녀의 삶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에서는 누가 그녀의 삶을 비웃을 수 있을까? 누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나는 그래도 자존심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왔고 얼마나 주장할 수 있을까?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남편에게 구타당하면서도 아내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지옥 같은 고부 갈등을 시달리면서도 직장 상사의 파렴치한 신음에도 신음하면서도 불합리 사회 구조의 이빨 아래 피를 흘리면서도 힘센 자로부터 노골적으로 모욕이나 공격을 당하면서도 생존을 위해서 아득바득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자기 삶을 돌아봐도 되지 않을까? 바쁘게 살다가도 한 번쯤은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를 의미해봐도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몰라도 나는 이제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를 의미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벌써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으니 말이다. 인생의 전반기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쁘게 살아왔다고 해도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 후반기에까지 맹목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죽음이 기다려주지도 죽음 앞에 평등을 거부할 수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인간이 동물과 신의 중간 단계라 하니 신에게 좀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 신의 차이는 무엇일까?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인간 이성으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합리적 사고를 하지만 동물은 본능적으로 산다고. 그러나 동물은 인간 이상으로 합리적이다. 오히려 인간들이 욕심과 집착으로 상식과 합리성을 상실할 뿐이다. 인간과 동물 차이는 꿈에 있다. 인간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은 꿈이 없다. 인간은 꿈이 있기에 삶의 아름다움을 개척하고 차지할 수 있지만 동물을 주어진 운명대로 본능에 따라 살아갈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신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마도 꿈을 실현시키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심술궂게 신은 인간에게 꿈을 가지도록 허락하신 하면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지만 그 꿈을 척척 현실로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만 하면 신은 언제라도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꿈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불태운 사람들은 언제나 신의 품 안으로 가득 안았다. 인간의 한계인 죽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비참한 절망을 안겨주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겠죠. 신에게 대해서. 내 꿈은 무엇일까? 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가 살면서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내가 찾은 꿈은 글 속에 있다. 글 속에 나의 꿈은 밝혀졌고 현실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환상이 가득한 내가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도 꿈만 먹고 사는 사기꾼, 나고자 패배자가 됐을 것이다. 글이 나의 소중한 꿈이었기 때문에 글이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피하지 않다. 안타 보니 어느새 다시 한 권의 책에 분량이 되었다. 나의 체험, 과거, 기억들을 글로 풀이해내다 보니 또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인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급적 남의 이야기를 신분이나 잡지, 이 난에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한 공개적인 사례들을 인용했다. 그 밖의 사례들은 여러 가지 각색으로 픽션화했다. 그래도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이집에서는 자기가 상담했던 그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은 그분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이 도움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과의 전문적인 이제 연구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연구, 이런 분들의 실제적인 그런 이 삶의 현장에서 상담을 받는 이런 책을 우리가 읽는다는데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제 있고 그런